이상이 많단다. 꿈에 이상이 많아, 군인이. 그리고 올해 들어서 군인이 직장도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 지금 뭔가 계획을 하시는 게 있어요?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래? 저희 갑상선암 벌써? 24살에 걸렸었어요. 엄마야, 어떡하나. 올해는 건강 문제는 참 들어오진 않는데, 본인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그 필라테스 강사를 준비하려고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자격증 준비가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 그때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올해 본인이 취업 운이 있긴 있거든요. 그 아예 일을 갖다가 개종한 거네. 네, 아예 업을 바꿔버렸어요. 업을 바꿔버렸어요. 원래 사주로 볼 때는 본인이 머리가 똑똑하다 했어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았을 거고. 많이 그리고 공부 줄로 좀쭉 읽어 가면 행정직 관련된 일을 하면 좋다고 나왔거든. 그리고 본인은 시끄러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혼자서 즐기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용한 거잖아.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신 것 같거든요. 나쁘단 얘기는 안 나와요. 본인이 원래 그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서 즐기고 혼자서 본인이 성취를 많이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거든. 궁금한 건 뭐예요? 그냥 이제 저도 직업을 바꾸기도 했고, 지금 신지도 거의 1년이 넘었고, 1년 다돼 가요.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그냥 이런저런, 그냥 본인이 현 앞으로의 그런 뭔가에. 앞으로의 본인이 나이대를 보면은 이제 27, 28, 29까지는 사실 조금 방황하는 시기 같아. 그리고 뚜렷하게 지금 내가 무언가를 잡아서 문서를 잡아서 내가 그 업을 가지고 금전이 열리라는 그런 운대는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건강관리 조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신경성이 원래 조금 있어서 본인이 좀 예민한 것 같거든요. 잠을 잘못 잔다든가 예민하면 밥을 못 먹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수면제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본인이 조금 잔잔한 물에 있다나 물뭐 돌아다니면 되게 파장이 되게 큰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나오거든. 그게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어쨌든 본인이 알바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필라테스 가지고 뭐 강사직을 잠시 들어가는 건 있어도 내 업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운은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올해 제가 이민년에 들어와가지고 병자년이 좀 눌리는 해운이거든요. 그리고 삼재도 있어요. 뭐 선생님들마다 복삼재가 있고 삼재가 치이지 않는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삼재를 그렇게 기로를 많이 타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하지만은 본인 그렇다 해서 구설이나 막 시비나 관제나 이런 거는 현재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건 상관없지만은 내 자신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운들로 좀 움직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자궁이 좀안 좋으세요. 자궁이요? 갑상선 때문일까요? 이 호르몬 이런 걸로. 근데 좀 불규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궁 문제, 자궁에 관한 그러니까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따라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런 걸잘안 믿어요. 아니요, 저 진짜 좋아요. 좋아합니까? 근데 믿는 것 치고는 공덕이 조금 별로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는 안 나와, 솔직히. 아시겠죠? 우리가 나무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빛을 주고 양분을 주고 열매를 위한 뭐 어떤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주에 공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은 기분파야 조금. 맞아요. 많이 기분파야. 좀 업다운 심해요. 낙천적인 건 아닌데 내 기분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내 맞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분 조절을 본인이 좀 하셔야 될것 같아.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저는 필라테스를 해서 제가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면 망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해운 때마다 기운이 다 틀리고, 웬만하면 신년 운세를 좀 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냥 재수없게 아다리가 걸려서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당이 걸린다든가 상문이 걸린다든가 집안 어떤 우환에 의해서 내가 걸려드는 해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으로 올수 있고 나한테 복으로 오질 못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제가 보면 아직 20대신데 20대에는 문서를 잡으라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
본인이 지금 계획을 하는 건 좋단 말이야. 네. 근데 20대가 넘어서야 되고 30대 운기에서 좀 많이 바닥을 깔아앉는 그런 기운들이 오거든. 안 좋아진다는 건가요? 아니 아무래도 본인이 금전적인 것도 그리고 일적인 부분들도 조금 파해지는 게 나오는 거고 지금 계시는 곳이 경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천? 응. 거기서 이제 있고 지금은 해운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사천으로 간다 하기보다 아까 해운대 얘기하셨지만 해운대 기운 괜찮거든요 본인하고. 네. 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와 있으시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좀 조용한 거 자작한 걸 좋아하시는데 사실 시끄럽고 이러면 본인이 예민하고 밥 잘 못 먹죠. 좀 소화를 잘 못 시키죠. 뭔가 일이 있으면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습관이 된 거 같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좀 케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와 지금. 네. 그래서 지금은 30대 운기에서는 그게 이제 왜 본인이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운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본인 사주에 아니면 본인 부모자에 아니면 본인 어머니자에 네. 뭔가가 기운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도 좀 오거든요. 그렇게 신체적으로 들어가면 조상 디벼야 되고 신을 디벼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꿈과 취지가 좋지만은 지금 내 업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지금 나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냥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지. 뭐 시간 강사든가. 네, 그쵸. 딱 그 정도까지는 현재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기운. 네. 그렇게 나와. 그러면 이 자격증은 몇 개월에 대한 이제 그 수행을 좀 하고 그게 대한 이게 국가 자격증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이잖아. 내년에 한 봄쯤에나 늦으면은 4월달 안에는 취득을 하실 것 같아요. 3-4월달 안에는 이게 취득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만 터도 맞아야 되고 업을 하려면 내 지역도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해운대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해운대 현재는 비싸서가 아니고 현재는 본인이 있기에는 괜찮은 기운인데 본인이 업을 하기에는 해운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혹시 부산도 아닌가요? 다른 제가 볼 때는 부산이라 해도 좀 외곽적으로 보이고요. 양산이 됐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변두리 쪽으로 가는 게 그런 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앞으로 10년 운세를 한꺼번에 알려고 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오는데 내가 어느 정도 지혜롭게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인생은 근데 나는 인생은 늘 선택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총명하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살아가는 방식이 또 틀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람 관계가 그렇게 썩 좋다는 말이 안 나와. 인간 관계가 본인이 힘들어하는 건지 본인이 처음부터 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건지 사람은 상대성이거든요. 네. 맞죠? 그렇다고 사람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쉬운 스타일은 아니다. 맞아요. 있지.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강사가 되고 이러면은 뭐예요? 별의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케어를 해주고 어느 정도 잡아줄 역할들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본인이 조금 깐깐하게 해버리면은 그지? 어떻게 했어요? 약간 근데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거는 케어하거든요. 원래도 서비스직에 있었으니까. 근데 조금 그냥 제가 막 사적으로 이렇게 좀 친분을 가져서 다가가는 스타일은 그래 아닌 것 같아. 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본인이 그걸 오픈된 마인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딱 그냥 선만 넘지 않게 하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좀 아쉬운 거는 연애하기 쉬운 스타일은 아니겠다. 진짜 연애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은 쉬운 스타일은 아니겠다. 본인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부터 10까지 다 제보 다 보고 다 따져요. 그런 거 다 따시잖아. 네.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사람 만나기 참 쉬운 스타일은 아니겠다. 연애요? 어떡해. 그래요. 나는 올해는 하여튼 인연이 보이진 않네요. 올해는 뭐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몸 관리. 어쨌든 이건 몸으로 쓰는 직업이잖아. 그렇지. 정신의 또 하나의 수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해든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또 물어볼 거 있어? 그러면 아직 뭐 제가 뭔가 자수성가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좀 더 30대 이후에 보는 조금 늦게. 지금은 좀 이른 거. 지금은 20대는 아직은 좀 이르다. 본인이 사업의 운기에서 내가 재물과 운기와 이 내 시절 인연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아직은 본인이 뭔가 부족한 게 많다라고 나와.
그리고 저는 꼭 굿이 아니더라도, 비는 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있는 어느 정도 마인드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쵸? 생각이 틀리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 이제 백씨 솔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아직은 세상을 배워가기에는 아주 많은 유리알 같은 느낌이야. 응, 알겠죠? 아직 네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 세상에 나와서 네가 뭔가 하기를 위해서는 뭔가 맵집도 있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되고. 근데 본인 깡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쵸? 아, 내가 얘기한 게 뭔지 그때는 그때가 살기는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 벌써부터 막 사업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조금만 지나가라. 그리고 경력도 중요하잖아. 그치? 그쵸, 맞아요. 왜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 때는, 나는 이제 언니로서 먼저 얘기할게요.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성공했을 때그 사람의 생각과 어떤 마인드와 분명히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해. 무당도요, 1에서 1등 하는 무당도 있고 꼴찌하는 무당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각각이 다그 사람의 한 가지씩은 배울 건 있다고 생각해. 아닌 건 치면 돼. 그치? 내 걸로 가질 수 있는 건 본인이 지금 스펀지같이 습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